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경남 도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고향 경남에 오니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도전을 거듭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이 바로 청년 정신이고 제가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김병관, 오는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당의 청년 대표로서 강한 청년위원회를 만들고 청년들의 힘을 기반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청년이 새로운 사회적 약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청년에게 노력하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겨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위원장은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힘은 바로 청년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의 절반이 청년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청년위원장은 강하고 유능한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그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위원장이 돼서 정의롭고 열정 넘치는 청년들과 함께 우리 맨 앞에서 한국 정치의 한 가운데에 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힘을 바탕으로 내년에 정권교체라는 큰 꿈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도전을 거듭해서 기업을 키웠고 성공했습니다. 2000년 7명으로 시작한 회사를 직원 700명의 매출 2,600억의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올해 1월 우리 당이 가장 힘들 때 당은 도전과 성공을 거듭해온 저 김병관을 인재 영입 2호라는 타이틀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마다하지 않고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인 정치 입문에서 당의 가장 젊은 비상대책위원으로 우리 당이 제일 야당이 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저는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 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분당갑에 출마해서 당당히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도전으로 우리 당 청년위원회를 키우겠습니다. 초선 김병관이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 돼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큰 짐을 맡겨주십시오. 강한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어내겠습니다. 청년 대의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청년 시절부터 우리 당의 중심 역할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40대 대통령이 돼서 최고 국정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청년이 당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젊고 유능한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과 함께 정치도 바꾸고 정권도 바꿔내겠습니다. 우리 당에 꼭 필요한 사람, 저 김병관과 함께 가주십시오. 함께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함께 청년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이 힘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김병관이
여러분들께 희망으로 감사합니다. 기호 3번 365일 24시간 청년 곁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동하기 청년들 곁으로 가 정권 교체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동학 인사드립니다. 창원에 왔습니다. 경남에 왔습니다. 사행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띄워주십시오. 창, 원, 경, 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창한 청년 이동학!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남에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나비가 경남은 흔히 우리 당의 취약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께서 취약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신나게 개척해야 할 도전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쇠가 빠지게 활동해도 항상 소외되는 기분 잘 압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원외 위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기 있는 이 동생 경남에서 한번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제2 경남의 청년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제2 경남의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쉽게 전할 수 있는 바로 동생 같은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010-9957-9573 정말로 전화 주십시오.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13년 전 22살 나이 열린우리당의 창당대회장에서 의자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누군가의 연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입당 원서를 썼습니다. 그게 13년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당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들어왔던 때만 해도 대학생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 생겼습니다. 이곳에 대학생 당원들이 와 있습니다. 지난해엔 당의 혁신위원이 되어 혁신작업을 했습니다. 10만 명의 온라인 당원들이 우리 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청년 비례에 나서지 않고 청년의 기백으로 서울 노원병 안철수에 맞붙겠다고 나갔습니다. 물론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덕헌 유세단에 합류해서 우리 당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전국을 누볐습니다. 선당 후사 바로 이것이 제가 당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당이 반드시 내년에 집권에 나서도록 선당 후사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당 청년위는 부당함에 둘러싸여 있는 청년들 곁으로 가겠습니다. 숨바꼭질을 끝내고 보이는 곳, 만질 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청년 을지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실력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 혼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부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청년 당원들이 이제 이 당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셋째, 대선 집권 후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 당원들 천여 명이 2018년 지방의회를 점령하러 갈 것입니다. 이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지방의원 천 명, 젊은 의원들이 넘치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만듭니다. 저는 13살 때
주인이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3살 때부터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23살 때는 기울어진 가세를 세우기 위해 트럭을 몰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였지만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동학,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이동학 청년 부문 최고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20대, 30대, 40대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준비된 청년 후보, 청년 정신으로 청년 정부를 만들어낼 기호 1번 장경태가 경남 도당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이곳 경남은 진주 의료원 사태 그리고 무상급식 파행으로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과 경남 도당 당원 동지들께서 우리 홍준표 이 도정에 맞서서 싸우고 계십니다. 저는 열렬히 우리 경남 도당을 지지하는 후보입니다, 여러분! 청년 없이 정당 없습니다. 청년 없이 대선 없습니다. 청년 없이 집권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1800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담아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집이 묻어나서 배를 타면서 대학에 다녔고 이 근처 한국해양대학 다녔습니다. 종학세장으로 명박산성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광우병 사태를 온몸으로 저지했습니다.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초대 대학생위원회 건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운구 차량을 수행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장의위원으로 연결식장을 지켰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 청년비례 국회의원으로 전국의 승리를 위해 뛰어나왔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많은 청년당원 동지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당에서 성장할 수 있겠냐고. 이 물음은 저에게 큰 짐이자 과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당에서 무엇인가 하려면, 우리 당에서 무엇인가 하려면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당 안에서 실망해서 떠나는 것이 길이 아닌, 당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길이 아닌, 깨지면서 부서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제3의 길이 있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안합니다. 2017년 대선 승리와 집권 비전을 만들어갈 청년 정부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 5% 확보하고 80%를 시도당 청년위원회와 지역청년위원회로 배분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청년위원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는 그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럴 역량을 가졌다고 동지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작년 11월 저는 미얀마에서 첫 직접 선거를 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의 청년 당원들은 민주화의 열망으로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87년 6월 민주항쟁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님들께서 만들어주신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화의 시작이 바로 청년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청년 정신으로 편견을 깨는 것부터 해내겠습니다. 청년 김대중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청년 김근태는 독재와 싸우고, 청년 노무현은 특권과 싸웠는데, 청년이 고작 편견과 싸우지 못한다면 어찌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은 위기의 시대, 억압의 시대, 불통의 시대였습니다. 폭발 직전에 우리 민심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담아내야 합니다. 저는 전투력 있고 안정되고
청년 전문가로서 살아왔습니다. 저 기호 1번 장경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주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기로 결정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 폐지를 선언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부마의 정신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불통의 정권에 선전포고하는 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기호 1번 장경태가 하겠습니다. 창원의 청년 동지들과 마산의 청년 동지들과 진주의 청년 동지들과 양산의 청년 동지들과 김해, 진해 청년 동지들과 청년 정신으로 청년 정부를 만들어서 대선 승리의 선두에 서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1번